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외보내윤이라. 자막을 보십시오. 밖으로 잘 지키고 안으로 윤택해야 한다. 밖으로 잘 지키고 안으로 윤택해야 한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글입니다. 들어온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스님 법문 듣게 되어 금강경 일자일배 사경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딸 수능 논술 시험 볼 때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금강경을 시험 끝날 때까지 독송했는데 딸이 시험 보고 나와서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섰다고 엄마의 기도의 힘이구나 절실히 느꼈대요. 오늘 대학 합격 소식 듣고 가피받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금강경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장 표시로 괄호 세 개 쳤습니다. 제가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예, 글을 조리 있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두 번째 글입니다. 자식들이 다 개신교를 믿는데 제가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자식한테 해가 될까요? 저는 불교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저의 답변입니다. 예, 부처님 경전 정성껏 읽으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경전의 힘은 불가사의합니다. 예, 지금대로 경전을 정성껏 읽으시되 내가 살아 생전에 저 애들을 다 부처님 법 믿는 정법 제자가 되도록 포교하겠다는 원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원이 굳건하게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스님이 예를 수행하라, 예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요? 예, 그 스님한테 묻는 게 좋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다니시는 절에 바로 그 스님에게 묻는 것이 최상입니다. 제가 짐작하건대는 예를 수행하라, 절 수행을 좀 많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칠불열에 멸죄진원 등을 사경해서 부처님 전에 올리면 업장소멸에 도움이 되는지요? 예, 업장소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송, 사경이 다 도움이 됩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최근 뉴스에서 조계종 종정을 새로 뽑았다는데 종정이란 직책이 무엇인지요? 총무원장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예, 종정이라 하면 종단의 최고 정신적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총무원장은 행정의 실질적 수반입니다. 조계종 종정은 조계종의 정통성과 법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뽑힌 종정 스님은 저희 은사이신 성자 파자 성파 큰 스님이신데 현재 통도사 방장이십니다. 3월 25일 취임하시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사찰의 스님께서 얼마 전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전복 죽을 사다 드린 적이 있는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답변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스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공양을 올렸으니 괜찮습니다. 남이 하지 않은 큰 보살행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스님이 그 공양 드시고 원기 회복하셔서 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 열심히 중생계도 할 것입니다. 예, 일곱 번째 글입니다.
스님,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연처를 찾지 못해 집에서 법문만 듣고 염불만 하고 있습니다. 이절저절 가보아도 인연처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예, 좋은 도량이라고 하면 첫째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도량이라 합니다. 둘째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도량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불자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량이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인연처를 찾지 못했다고 하시니 서두르지는 마시고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조상님 제사를 큰 댁에서 모시고 있는데 그래도 평생 입회 올려도 되는지요? 예, 물론입니다. 평생 입회는 제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꼭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이 45세인데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절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정을 꾸릴 수가 있을까요? 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결혼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결혼이 능사는 또 아닙니다. 아들과 좀 더 대화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대단히 기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에게도 기도를 좀 권유하시되 예, 사경기도부터 권유해 보십시오. 예, 기도하면 결혼 마음이 또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글입니다. 본년 불자님 글입니다. 스님, 금강경 접해서 매일 새벽 잘 듣고 따라도 해봅니다. 이후로 꿈도 좋고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마음도 편합니다. 스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질문보다는 글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강경 하시면 본년 불자님처럼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제 독송 소리를 들으면서 금강경 꼭 좀 독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금강경의 공덕, 그리고 왜 금강경인가, 이걸 검색창에서 찾아서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1번째 현정 불자님 글입니다. 스님 절에 가보고 싶습니다. 예, 딱 한 줄입니다. 아, 간단하지요. 예, 꼭 한번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곳 무일선원은 산도 좋고 바다도 좋습니다. 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 1박 2일, 3박 4일 명상 힐링 캠프 템플 스테이 스케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큰절, 예, 대구 큰절은 아주 거창합니다. 대구 큰절을 비롯해서 예, 지역의 각 도량도 시간 나시면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12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소천하여 49제 중입니다. 예, 소천은 부른다는 소자에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에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처의 옷이나 평소 지니던 가방 등 유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 오는 막제 때 한복은 태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건 잘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옷이나 가방 등 유품은 친척들이 나누어 가져도 괜찮은지 물으셨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옷가지가 남으면 헌옷을 수집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예, 그런 쪽에 보내시면 됩니다. 예, 아내를 생각해서 1년 정도 이상 금강경을 틀어놓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경도 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매일을 내일 아침이면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빕니다. 사는 것이 고해입니다. 이런 기도가 죄업인지요? 예, 삶이란 늘 기복이 있습니다. 예, 사는 게 어렵더라도 업장소멸 기도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마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도 인간의 몸 받았고 부처님 정법을 만났으니
인생의 빛깔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만일 마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죽게 되면 다음 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용기를 갖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내용 중에서 죽지 말고 살아서 버텨라, 예, 이 내용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시어른 모셔놓은 절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절이 종단이 다릅니다. 두 절을 같이 다니는데 괜찮은지요? 예, 괜찮습니다. 두 절을 같이 지금처럼 다니시면 됩니다. 예, 단지 생각해야 할 것은 각 절에서 좋은 것만 배우시길 바랍니다. 15번째 글입니다. 금강경 사경을 해서 백중날 절에 가서 태웠습니다. 지금은 법화경 사경하려고 스님 출판사인 좋은 인연의 것을 구입하였습니다. 예, 기도와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불자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최상입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불자님처럼 사경집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불교대학을 열고 그 이듬해 낸 좋은 인연 출판사로 꼭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경집이 나와 있습니다. 예, 좋은 인연 출판사는 사회에 돈 벌려고 하는 출판사가 아니라 절 안에 우리 불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한 그런 출판사로 현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16번째 질문입니다. 정인 불자님의 긴 글인데 전체 내용은 예전에 꿈을 자기가 꾸었는데 꿈속에서 나타났던 그 스님이 후일에 불교 방송에도 나와서 알고 보니 예, 저였다는 겁니다. 우학스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긴 글인데 제가 줄였습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귀한 꿈입니다.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인 불자님은 더욱더 열심히 제 독송 연불 소리도 듣고 공부도 하시고 정진하셔야겠습니다. 예,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초면에도 익숙한 사람이 있지요. 예, 그리고 꿈에서 처음 봤던 사람인데 진짜 현실에 나타나는 수도 있지요. 예, 이런 경우는 거의 전생 인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인연이 깊을수록 그 인연을 좋게 가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 오늘 단문 단답에도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한 것 같습니다. 요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딴 거 다 들어보시고 중복된 질문은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